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소재한 아주 멋진 상가주택 소개해 드리려고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대명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안지랑역까지 170m 거리로 도보 1분 30초면 충분하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대명로 주변으로는 대형 빌딩들이 이렇게 절비해 있는 곳입니다. 홈플러스 그리고 KTNG 그리고 KT전하고 그리고 국민의료보험공단 등등 또 남대구 세무사가 크게 자리하고 있죠.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가리키고 있는 곳으로 약 200m 정도 걸어가시면 안지랑 내거리입니다. 안지랑 내거리 바로 옆에는 안지랑 옥참골목 그리고 앞산 맞둘레길 그리고 앞산 카페거리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의 임대 수요층이 대거 유입이 되어 있는 그런 동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지랑역뿐만 아니고 바로 10m 앞에 또 버스 승강장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기에 아주 멋진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건물은 주인 세대가 펜트하우스급으로 아주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파트 평수로 말씀을 드리자면 60평형대가 넘어가는 주인세대를 자랑하기 때문에 오늘 매물은 주인세대, 넓은 주인세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건물은 지금 현재 주인세대의 주인이 직접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 건축한 건물로 다른 건물들보다 더욱 꼼꼼하게 튼튼하게 지어졌다는 점이 오늘 건물의 최고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대명로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명로 바로 앞에 우리 동네 1등 할인마트라고 마트가 있죠. 마트 건물 바로 뒤편에 5층 하얀색 건물 하나 보이실 거예요. 저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입니다. 자, 그래서 안지랑역까지 1분 30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대로변에서는 약 몇 발자국 안 떼면 약 20초? 20초면은 오늘 집까지 이렇게 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여성 세입자분들에게도 정말 선호도가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밤늦은 기갓길에 골목 깊숙이 이렇게 안 들어가려는 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 세입자분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볼게요. 그리고 주변으로 홈플러스 대형마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홈플러스까지 안 가더라도 또 내 집에서 현관 공동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약 20초 거리에 이렇게 할인마트가 있기 때문에 장보기에도 정말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m 골목을 이렇게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20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빠른 걸음으로 가게 되면은 20초 채 안 걸립니다. 약 10초? 10초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앞에 정면에 보이는 이 건물인데요. 건물 딱 봐도 굉장히 웅장한 거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는 건물 바로 남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할인마트 상가 건물이 있는데요. 상가 건물 바로 뒤편으로 이렇게 주차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과 앞에 건물은 이격거리가 약 20m 이렇게 띄어져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남쪽으로 2층, 1층까지도 이렇게 일조량이 충분한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5층 부분 보시면은 가운데 거실창이 넓게 빠져 있죠. 정말 일조량 충분한 거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건물은 저희 사무실 전속 매물로 주인세대까지 다 낱낱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건물 전면으로 가서 오는 건물에 도로는 또 몇 메달을 물고 있는지 등등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전면인데요. 자, 건물 전면 보시는 것처럼 5층으로 구성되어진 전형적인 상가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사면 모두 스타크플렉스 하얀색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오늘 건물 바로 북쪽으로 8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 4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8m, 4m 코너 건물이라는 점 강조해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앞으로 북 8m를 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북도로를 접하고 있을 때 또 건물에 허실이 없이 반듯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일조권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5층까지 이렇게 반듯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금평도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 훨씬 높게 금평이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9단위로 대지 면적이 81.7평이고요. 그리고 금평은 206.78평인데 허가 면적이 반올림해서 207평이지만 전체 서비스 면적까지 다 합치면 250평을 자랑하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듯 또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웅장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텝봉법의 주차장이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4m 쪽이라든지 또 8m 쪽에 내집과 골목길 경계에는 또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했기 때문에 주차장 깨짐 현상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건물 좌측으로 또 이동을 해보면은 가장 좌측으로도 주차 한 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차는 7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앞에 이렇게 또 상가 홀딩 도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상가 쪽으로 또 이동을 해볼게요. 자, 건물 왼쪽으로 주차 한 대, 그리고 건물 전면 쪽으로 주차 두 대, 그리고 또 4m 골목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우측편으로 주차 두 대, 그리고 가운데 주차 두 대, 이렇게 해서 전체 주차는 7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안진학역까지 도보로 1분 30초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초역세권에 위치한 건물이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차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여기 보시면은 주인 세대, 주인이 직접 전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 세대 거주하실 분들은 이 부분을 주인 세대 전용 공간으로 이렇게 전용 주차장이죠. 주차장으로 사용하시면은 멋질 것 같습니다. 자, 상가 쪽으로 또 이동을 해볼게요. 자, 오늘 건물 상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부티샵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부티샵은 계약이 종료되고 나갔고요. 지금 현재는 일반 사무실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 며칠 있다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1층에 보증금 1000에 50만원 너무 싸게 놓았더라고요. 이 정도 면적이면 1000에 80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텐데 주인분이 직접 거주하는 관계로 욕심 없이 아주 싸게 임대를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나중에라도 주인세대 거주하시면서 상가가 또 필요하신 분 나중에 세입자가 나오고 나면은 이 상가까지 사용을 하시면 편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운데 쪽에도 지금 폴딩도어를 열어놨는데요. 폴딩도어를 닫게 되면은 상가 두 개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또 세를 놓을 수 있다는 점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바로 오늘 건물의 가구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7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 3층에는 원룸 4가구에 투룸 한 가구, 그리고 4층 역시 원룸 4가구에 투룸 한 가구, 마지막 5층에는 주인세대 복층으로 전체 1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허가상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2층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3, 4층은 오피스텔로 허가를 내놓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가운데에 이렇게 현관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보면은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가 화장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바로 옆으로 세입자분들 편리하게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무인 택배 우편 보관함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관 공동문을 열고 들어서면은 바로 왼쪽으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우측으로 통신실, 그리고 또 우측으로 하나 문이 하나 되어 있죠. 여기에는 앞서 1층 상가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상가에서 복도 쪽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도 쪽에는 전체 위장 스톤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다 하였고요. 자, 주인 세대에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넓죠.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티센크루프 제품 13인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보면은 엘리베이터 카드키 되는 곳이 있죠. 카드키를 대야만 6층 버튼이 눌러집니다. 자, 오늘 건물은 또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주인 세대 현관으로 바로 직통을 하기 때문에 카드키 없이는 6층으로는 못 올라간다는 점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도 정말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리시면 정말 넓은 현관 공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신발장도 기역자 형식으로 수납 공간이 정말 넉넉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현관 창고 부분에도 또 목작을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바로 우측으로 보면은 단계단 내려가면 현관 문이 이렇게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드키 없이 올라올 때는 저 현관 문을 이용해서 올라온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문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중문 쪽에도 이렇게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안전에도 굉장히 신경 쓰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이중문을 열고 들어서면 우측 남쪽으로는 거실과 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왼쪽으로도 보면은 복층 올라가는 계단과 우측으로 안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거실 쪽으로 이동을 해보면은요, 정말 넓게 이렇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거실 공간이 넉넉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청고 쪽에는 또 실링팬과 시스템 에어컨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청고 높이가 정말 높게 이렇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남쪽으로 보시면 남쪽으로 창이 다 있기 때문에 일조량 충분한 거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바로 거실 좌측편으로 보면은 또 이렇게 주방 공간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방 식탁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뒷공간 보시는 것처럼 또 비스포크 냉장고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바로 밑으로 또 인덕션, 그리고 바로 위쪽으로 머슬러 후드, 그리고 또 위쪽으로 보시면은 식기 세척기까지 이렇게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이 부분은 또 아일랜드 식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겠죠. 그래서 바로 우측으로 보면은 여기 다이닝룸이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닝룸 쪽에도 폴딩 도어를 사용해서 또 냄새나는 음식 할 때는 폴딩 도어를 닫고 음식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공간도 충분히 넓게 이렇게 공간이 빠져 있고요. 뒷부분에도 이 공간 뒤쪽에도 또 이렇게 싱크대가 마련이 되어 있는 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애기들 방이죠. 애기들 방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바로 왼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방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방 쪽에도 청구 높이가 정말 높습니다. 오늘 건물은 방방 그리고 거실 할 것 없이 다 시스템 에어컨으로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 쪽에도 다 발코니가 이렇게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또 수납 공간 걱정 없도록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으로 이렇게 이동해 보면은 두 번째 방 역시 넉넉하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 역시도 마찬가지로 장을 이렇게 미리 다 짜 두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방과 방 사이 보신 것처럼 넓은 외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욕실 쪽에도 도기도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정말 고가의 제품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장실 쪽에도 이렇게 환기창을 빠져 있기 때문에 환기 습기 걱정이 전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이렇게 살펴봐 드리면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의 색상으로 정말 어떤 가구가 들어와도 정말 잘 어울리게끔 이렇게 구성을 잘 해 놓았고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 역시 넓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또 가벽을 미리 만들어 두어서 드레스룸 공간과 또 내욕실을 따로 분리를 시켜 놓았습니다. 바로 내욕실 쪽으로 들어가는 곳에는 또 아치형,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쁘게 꾸며 놓았고요. 자,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된다면 바로 뒤편으로 이렇게 드레스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드레스룸도 넉넉하게 이렇게 잘 꾸며져 있고요. 그리고 내욕실입니다. 내욕실 역시 화이트 톤 색상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 바로 맞은편으로 보면은 또 화장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화장대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문도 정말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렇게 맞춤식으로 제작을 하였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정말 꼼꼼하게 잘 하셨는 것 같고요. 또 복층으로 올라가 보겠지만 복층 올라가는 계단도
벽대벽 구조로 이렇게 안정감 있게 정말 잘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공간 뒤쪽으로 오면은 또 통창 사이에서 대구 83타워까지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는 전경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주인 세대는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펜트하우스 못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느 복층처럼 좁은 공간이 아니고요. 복층 올라서면 바로 가운데 이렇게 또 다른 거실이 하나 더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방이 하나 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전체 거실 두 개, 방 네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층 부분에도 또 화장실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도 세 개로 넉넉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든 또 애기방, 지금 현재 주인분이 자녀분들이 4명인가 5명인데 넉넉하게 이렇게 직접 거주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가족 구성원에 맞게 이렇게 넓게 지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도 정말 넓게 잘 빠져있네요. 자, 그리고 거실 바로 왼쪽으로 보면, 왼쪽으로는 또 많은 수납장에 또 다른 드레스룸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을 잘 해놓았고요. 그리고 이 공간, 옥상 나가기 전에 이 공간 또 다이닝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옥상에서 주인분이 파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옥상 공간 좀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타프를 쳐놓고 저기에 식탁도 이렇게 마련해 놨는데, 밖에서 가족분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렇게 꾸며 놓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복층 공간에도 이렇게 화장실이 하나 더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펜트하우스 못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옥상 공간으로 나왔는데요. 이 공간은 보시는 것처럼 왼쪽과 전체적으로 3면이 옹벽이 정말 높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크릿한 공간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사용하면 멋질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공간에서 가족분들과 삼겹살 파티를 많이 한다고 하십니다. 주인 세대 거주하실 분들 이 공간 충분히 이용 가능하리라 보고요. 그리고 옥상 바로 바닥에는 또 인조 잔디로 인해서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왼쪽편으로 보시면 주인 세대 앞마당처럼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주인분 여기 수많은 야채들을 이렇게 심겨놓고 또 삼겹살 파티할 때 직접 재배했는 야채로 이렇게 또 삼겹살 파티를 한다고 하십니다. 이 공간도 내 집 앞마당처럼 또 다르게 꾸며서 이용하시면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복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복층 지붕 쪽에는 누수에 전혀 걱정없게끔 이렇게 징크 판넬로 사용을 한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옥상 공간 바로 위쪽에 또 태양광 패널, 많은 태양광 패널로 인해서 전기세 절약하는데도 정말 좋은 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인 세대까지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또다시 복도 쪽으로 나가서 1층까지 내려가면서 층층 가고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도 쪽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빠뜨렸던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남쪽 창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또 여기에 또 다른 수납 공간이 정말 많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정말 제가 살고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잘 되어 있고요. 붙박이장도 굉장히 많이 짜져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인 세대에 거주 목적으로 이런 건물을 찾는 분이라면 이 건물 꼭 한번 구경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단을 이용해서 또 층층 가구성 다시 한번 짚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올라올 때는 카드키를 대고 이렇게 현관문으로 바로 이렇게 직통을 해서 들어왔는데요. 또 계단을 이용해서 현관문을 통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층입니다. 4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복도 쪽에 보면은 또 복도 쪽에는 이렇게 시트지로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한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짚어드리지만 4층에는 원룸 4가구에 투룸 1가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층 쪽으로 또 이동을 해볼게요. 자, 3층 역시도 4층과 동일합니다. 원룸 4가구에 투룸 1가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복도 쪽에도 이렇게 많은 센스 등으로 인해서 세자분들 밤늦은
기각길에도 안전하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비디오 폰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2층입니다. 2층에는 포룸 한 가구, 방 3개의 거실이 있는 거고 대구에는 포룸이라고 하는데요. 포룸 한 가구와 3룸 한 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은 1, 2, 3룸, 4룸까지 이렇게 골고루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임대할 때 더욱 장점이 많은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 망구 대명동 한지랑역에서 1분 30초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매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매매 상세 내역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매물은 상가 한 가구, 원룸 8가구, 투룸 2가구, 3룸 한 가구, 4룸 한 가구, 주인세대 한 가구로 전체 1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70.1제곱미터, 구단위로 81.7평, 건물 연면적 638.58제곱미터, 구단위로 206.78평, 사용승인 2021년 6월 4일 상승이 났습니다.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최초 26억 1,440만원에서 지금 현재 23억 5천으로 다운이 되어 있고요. 융자 9억 5천, 보증금 주인세대 거주시 6억 2천 50만원, 인수금에 7억 7천 950만원, 월수입 471만원에 은행이자 459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은 12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지금 현재 높은 금리로 인해서 12만원 나오지만은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그리고 금리가 또 내려가게 된다면 수익은 또 많이 나오는 집으로 강력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인세대 거주 목적이 아닌 또 임대를 놓게 된다면 주인세대 보증금 3천 내지 5천에 월 150만원은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유선상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은 주인분과 협의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까지 유선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전화 주시면 상세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